Easily broken in the end of desperate hope. 자, 오늘은 벌써 목요일이고 아웃핏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또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요일부터 브이로그 시작하는데 이번 주 너무 살짝 몸이 피곤해가지고 목요일부터 시작하네요. 오랜만에 일단 머리를 풀렀고, 자, 티셔츠는 원로그에서 산 크롭 티셔츠, 바지는 자라에서 산 하이웨스트 입었습니다. 바지를 노란색으로 입으면서 포인트 딱! 뭔가 묶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도 추울 수 있으니까 겉옷을 가져가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챙겨가고, 가방은 그냥 APC 메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일까지만 나가면 끝! 하이! 현타 온다. 오늘만 하면은 또 주말이 찾아오네요.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를까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르게 가는 건가? 그나저나 제가 살짝 아쉬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제가 직장인 브이로그 시작하면서 수업하는 내용들을 살짝살짝 넣었었잖아요. 수업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그거 편집해가지고 올렸었는데 학원 측에서 안 올리는 거를 살짝 원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수업하는 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재밌는 컨텐츠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거와 관련 없이 어찌 됐든 저는 아웃핏을 소개하고 빨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자라에서 산 크롭 티셔츠 입었고요. 이거 호주에서 샀었는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핏이 너무 예뻐. 바지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포에버 21에서 산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그때 샀던 유르트 가방 내줬습니다. 화이트로 여름 느낌 내주는 거죠. 저는 이만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주말이 돌아왔고 오늘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딱 마친 상태고 뭔가 브이로그 수업하는 걸 안 찍으니까 너무 지금 분량이 줄어들었어. 옷 입은 거는 여기 핑크색 반팔티 입었고 멜빵 입었어요. 오버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살짝 추우니까 후드도 입고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만 언니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이거 내가 골라가지고 아니 어제 로즈데이잖아. 어제 그런 거였어? 그렇다. 나 거베라 좋아하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일반 모든 구이로 할까? 아니 언니 안 먹는 거 있어? 청춘 대창이라고요. 대창에다가 과일하고 야채들 몇 가지를 갈아서 집어넣어. 아~ 뭔가 비 오는 날 이렇게 먹으려니까 좋고. 이거 그건가? 소곱창 전골?
저희가 괜찮은 곳으로 온 것 같네요, 그쵸? 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안 돼요. 나는 맨발은 아니고 딱 비. 좋은데? 아, 지갑을 어떻게 안 갖고 왔지? 날 믿은 거겠지? 그렇게 받아들일게. 아닌데. 야, 우리 그럼 커플 핸드폰이야. 응. 진짜 이거는. 예뻐. 모르겠다. 나는 정말 구두를 모르겠다. 정직하잖아, 되게. 죄송합니다.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라고 왔는데, 잘못 보냈을 리가 없는 게. 그리고 나 번호 이거 쓴 지 되게 진짜 개 오래됐단 말이야. 느낌이 와. 여자의 촉감은 알지? 딱 그 말투와 이런 능청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간대에. 1위 누구야? 이렇게 보내면서도 뭐냐? 근데 문제가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날이에요. 진짜 잊고 지냈다가 애들이 말해줘서 안 그런 거? 여기 학원 일 시작하고서 다시 스승의 날이 있다는 거를 근래에 알았지 뭐예요. 고맙게도 친구들이 뭔가를 줘가지고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기다려봐요.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반에서 3학년짜리 애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몰랐네? 이 안에 또 편지가 있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을 풀면은 너무 귀여워. 친절하고 즐거운 수업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로시. 갬동. 진짜 너무 귀엽죠? 마음이 따뜻해진다. 평생 간직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꽂고서 해야 되나? 따라라. 다시 꽂아야지.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과자 선물도 너무 고마웠던 게, 우리 초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쪼개서 이렇게 사온 게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썸. 꾹꾹,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나의 선물을 다 열어보았고, 제가 요즘 좀 힘들었거든요. 학원 일도 그렇고 되게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고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네요. 와, 맛있겠다. 뭐 존내라서 뭐 말을 안 해더라. 와, 맛있겠다. 만 원 대신에 막국수 비벼줄게. 하나 올리고 마늘은 난 태어나서 트름이란 걸 한 적이 없어. 이제만 먹고 살아서. 제정신이 아닌가.
요즘 블루베리 진짜 맛있던데? 블루베리 철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거 먹고 커피 사러 간 다음에 와서 편집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가들 간식 잔뜩 사서 지금 간식 그리고 캔 이런 거 장 좀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힘드네요. 주말만 되면 요즘 비가 오는 것 같아. Easily broken in the end of desperate hoping one day I'll find some closure. I'm stuck here till then.